대학배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박재범입니다. 위로 더 높게 올라 2018 쿠스 대학배구 유리그 이번 시즌 승리가 가장 간절한 두 팀, 그리고 오늘 서로가 서로를 첫승 상대로 생각하는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맞대결, 경남 진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체육관에서 중계해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에 김민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두 팀의 맞대결 정말 1위, 2위 싸움만큼이나 치열한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선대학교 오늘 베스트 라인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번 레프트 이현수, 1번 라이트 정래훈, 12번 센터 김상곤, 그리고 11번 센터 문지훈, 17번 레프트 이태복이라고 나왔지만 오늘 세터로 뜁니다. 그리고 9번 레프트 박종환 선수까지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1번 레프트 김태환, 7번 센터 김용근, 4번 라이트 김다용, 11번 센터 이창윤, 9번 센터 강탄구, 그리고 8번 라이트 김형준 선수가 먼저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두 팀의 맞대결 1세트 시작됐습니다만 첫 번째 서브 박종환 네트에 걸리고 맙니다. 자, 박종환, 자, 호흡 맞지 않았고요. 석공! 자, 과감하게 석공을 올려준 네. 이태봉 선수죠. 자, 아, 서브 좋았어요. 당시 서브 일단은 받아냈고 2단 왼쪽 오픈 김태환 달려들면서 스파이크! 크로스! 아, 김태환! 역시 아, 서브 좋았고요. 자, 이현수의 강 서브 다시 왼쪽 오케이! 문재훈입니다. 자, 해결이 안 됐어요. 자, 블로킹! 아, 다시 한번 블로킹! 김상곤! 김상곤의 블로킹으로 이 길고 길었던 랠리를 마무리하는 조선대학교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리시브가 지금 이번에도 불안해요. 2단 어렵게 이번에도 준비 못했어요. 자, 찬스 벌 조선대학교 이태봉 밀어넣고 성공합니다. 김상곤 빅킥 직선입니다. 예. 오히려 이상한 게 헷갈릴 수 있는. 그렇죠. 자, 이번에 때려봅니다. 성공합니다. 오랜만에 공격 성공 김형준. 사이드아웃을 한번 돌려주는 김형준 예. 선수고요. 센스, 배구 지능 지수가 좀 높은 이태봉 선수 같은데요. 야, 2단 올라왔어요. 자, 디그 됐고 이태봉 띄워줬습니다. 때려야죠. 블로킹! 블로킹! 자, 김형준의 블로킹. 오늘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첫 번째 블로킹 포인트가 나옵니다. 저도 그 말씀 좀 드리려고 했어요. 자, 들어왔어요. 들어갔어요. 서브에이스. 에이스 박종환. 박종환의 서브에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 이번에 강력한 공격 박현경. 박현경 선수와 이현수 선수의 1대1이었는데요. 박현경 예. 선수가 뚫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리시브 됐고요. 이태봉 또다시 석공. 자, 가운데를 파는데요. 자, 뒤에서 왔고요. 기다리고 있었고요. 다시 때립니다. 성공합니다. 정래훈. 사실 이태봉 선수의 어려운 토스였고요. 자, 그 흐름을 빠른 시간에 바꾸지 않으면 1세트 내줄 수도 있는데요. 서브에이스! 서브에이스를 정래훈! 정래훈이 해야 됩니다. 동명구가 이 과기대는 거의 붙어있어요. 그렇죠. 자, 이번에 블로커 맞고 나갑니다. 자, 좋았죠. 자, 서브 들어왔고요. 이창윤의 서브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찬스볼 과기대 왼쪽에서 다시 잠깐만 됐어요. 때려야죠. 자, 김태환 정상수의 리시브였고 주춤거리면서 블로킹! 블로킹 박현경! 박현경이 블로킹 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쫓아가면 경남과학기대 충분히 갈 수 있는데요. 하지만 도망갑니다. 도망을 파고드는 박종환 선수의 시가차 14대 21. 아무래도 이 상대 세터 부상을 알고 조금 방심을 했던 것 같고요. 이태봉 서브 있습니다. 자, 일단 뭐 1세트는 1세트지만 이번에 리시브 불안했습니다. 자, 정래훈 때립니다. 이게 들어가는군요. 어떠한 공격도 과감하게 때려주고 있는 정래훈 선수예요. 박현경. 자, 서브 날카로웠고 이태봉 시간차 성공합니다. 시간차 공격. 자, 뒤쪽에서 이현수 선수입니다. 네, 이현수가 공격 포인트 만들었어요. 자, 고향에 돌아와서 오늘 더 멋진 경기를 보여주고 싶은 이현수 선수입니다. 자, 이번에 불안했어요. 블로킹 1세트 끝납니다. 조선대학교 브로킹이나 리시브나 예. 공격적인 측면에서 1세트 경남과기대를 압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모성이잖아요. 그렇죠. 부상도 네. 심한 종목 중에 하나가 배구입니다. 그렇죠. 자, 하지만 김태환 선수가 좀 잘 이겨내고 좀 더 가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블로킹 안쪽 떨어집니다. 김영근 선수가 따라가 봤지만 왼쪽 김태환. 자, 들어왔죠. 들어갑니다. 이번엔 네트 맞고 안쪽에 들어왔어요. 공격에서 승부를 보겠다고 생각했던 조선대인데요. 강합니다. 자, 이번에 어택 커버 냈고요. 왼쪽에서 때립니다. 블로킹! 문지훈! 확실히 오늘 김태환 선수 두 명의 브로킹들이 따라다니면서 집중 막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자, 황동선 리시브가 길었고 다이렉트! 직접 공격 성공합니다. 박종환입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박형경 리시브 좋았고 왼쪽 다시 한번 김태환 전해기. 전해기시던데요. 성공합니다. 성공했어요. 문지훈의 서브. 박형경 불안했고 왼쪽 달려오면서 스파이크. 크로스 들어갑니다. 했어요. 김현경. 김현경 연타로 넘깁니다. 기다리고 있었고요. 이태봉 달려들어오면서 왼쪽으로 공격 성공. 박종환. 박종환 오늘 그동안 공격하지 못했던 한풀이 하고 있습니다. 자. 어려워요. 서브에 있습니다. 에이스 김상곤. 자 이번에도 서브. 또 날카로워요. 자 2단 제자리에서 블록킹. 문지호. 박형경의 서브 네트 밖으로 넘어갔고 아직 살아있습니다. 사실 저런 예. 토스는 굉장히 어렵고 창의적인데요. 강 서브. 서브에 있습니다. 오늘 정내훈 선수 정내호. 서브득점 2득점 인재인가요? 정내훈 선수의 그 휘어 들어가는 게 그대로 보일 정도로 강한 서브였습니다. 이번에도 휘어 들어가네요. 이번에도 에이스인가요? 서브에이스! 연속 서브에이스 정래훈. 황동선 잘 받았고 왼쪽 김태환. 블록킹 이태봉. 이태봉 선수 직선을 막아내네요. 경남과기대 김영태 감독 표정이 상당히 안 좋은데 생각보다 경기 안 돼요. 예. 네. 자 시간차 전해기. 개인적인 예. 어떤 역량이죠. 자 경남과기대 좀 더 좁혀가면서 2세트 접전으로 가야 되는 경남입니다. 김태환 강한데요. 2단 이태봉 올렸고 정래훈 페인트. 빈 곳을 아주 날카롭게 찌르는 정래훈의 페인트. 자 오른쪽으로 줬는데요. 3단으로 넘깁니다. 찬스볼 조선대학교 한 점 더 도망갈 수 있는 기회. 이태봉 가운데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터치넷 범실을 만회하고 있는 강탄구네요. 그렇습니다. 뒤가 됐고요. 자 왼쪽에서 블록킹. 연속 블록킹 강탄구. 조선대학교 이태봉 백어택 밀어줬는데요. 꽂힙니다. 정훈. 이태봉 다시 한번 자신 있게 김태환 2단을 3단 강탄구. 어려운 공격 강탄구 선수. 예. 생각보다 조선대가 오늘 준비를 또 많이 하고 왔고 먹히고 있습니다. 블록킹. 블록킹이고요. 어택 커버 2단. 2단에서의 공격. 정래훈인데요. 지금 많은 점수 뒤져 있고요. 조선대학교는 이제 석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세트 가지고까지 6골. 볼을 찌르는 비속공. 비상공. 네. 조선대학교 찬스볼. 석공. 마무리. 자 최승진 선수가 들어와서 공격 성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한 번 더 경남과학의대 공격 백토스 박형경. 아 라이트의 클로스 강 공격 박형경. 이태봉 밀어줬고 성공합니다. 중앙에 빠른 픽킥. 네. 문지훈. 자 이렇게 2세트도 조선대학교가 가지고 옵니다. 1세트보다 더 완벽하게 가지고 왔어요. 자 전반적으로 공격적인 측면이 더 강해진 조선대학교고요. 자, 이 조선대학교가 의외의 모습인데 오늘 이 모습만 보면 진짜 어느 팀을 만나도 좀 다른 팀들 긴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강탄구 선수의 이 군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또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차! 이번에 블록킹 맞고 하십니다.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태봉 밀어졌고요. 이번에 틀어서 이현수. 이현수 선수. 또 내년이 더 밝게 보이는 또 조선대학교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래호! 에이스! 에이스! 자, 이태봉이 공격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자, 이번 마무리 강탄구! 거의 개인 시간 차성의 에이석봉을 강탄구 선수 마무리했어요. 그렇습니다. 강서브였고 이태봉 쫓아오면서 오른쪽 정래호! 블록킹! 이번에는 김형준! 강했고 하지만 리시브 괜찮았어요. 2단 넘깁니다. 2단 패스 페인트 이태봉 보여줄 건 다 보여주는데요. 자, 5대7입니다. 경남과기대의 흐름 다시 살려내는 블록킹! 블록킹! 박종환! 박종환 블록킹! 타이밍을 또 잘 쫓아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자, 석공! 자, 중앙 공격. 강탄구 선수 석공 좋았죠? 리시브 조금 나빴고 자, 올라갑니다. 블록킹! 블록킹! 김영근 한 손을 번쩍 들어올립니다. 자, 이태봉이 서브도 강력을 조절하고 있고요. 석공! 자, 뒤에서 디그 됐고 오른쪽 때렸습니다. 블록킹! 박형경! 아주 많은 득점을 또 해주고 공격 이끌어주는 선수인데 석공! 비석공 좋았습니다. 자 김영근 박형경의 서브 어렵게 넘어갔고 때려야죠. 성공합니다. 이현수 과감한데요. 예. 자 김상군의 서브 왼쪽 오픈 때렸어요. 성공합니다. 김태환 김태환 선수의 이 전매트 커죠. 양 선수들이 느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집중을 해야 됩니다. 시간차! 자 뒤에서 어택 커버도 했어요.
다시 박현경. 자, 들어갑니다. 직선. 직선 공격. 블로킹 뒤에 있었던 정상수 맞고 나갑니다. 자, 왼쪽으로 오픈 공격. 자, 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현수 리티그. 그리고 백어택 정래용. 정래용 선수 강합니다. 자, 접어있습니다. 확실한 이 시그널로 가고 있는 추심입니다. 예태봉. 자, 이번에 그대로 넘어왔어요. 찬스 왔어요. 찬스 볼 이태봉. 아, 이게 또 들어가는군요. 이게 성공이 돼요. 전력이 이미 다 노출이 된 거죠. 그렇죠. 뒤에서 이태봉 디그. 다시 한번 찬스 볼. 왼쪽 블러커. 하지만 박현경. 자, 리시브 불안해요. 리시브 불안했어요. 자, 공격도 불안했고. 아, 방동선 디그 좋았고요. 찬스 볼 김태환. 김태환 선수의 크로스 공격 해결해줍니다. 성공입니다. 김영준의 서브. 자, 리시브 됐고요. 직접 공격 김태환. 아, 연속 공격 포인트. 그리고 다시 앞서가는 경남 과기대입니다. 자, 이 경기가 어떻게 3세트 흘러갈지요. 박종환의 서브. 오! 서브 에이스 박종환. 아, 좋아요. 자, 이태범 호흡 맞지 않았습니다. 찬스볼 경남과기대 김태환 올라갔고. 자, 먼 곳을 봤는데요. 자, 이 부분이 라인을 약간 벗어났어요. 예, 다시 한번 매치 포인트네요. 들어왔어요. 들어갔어요. 들어왔다고 보네요. 들어왔다고 선심이. 모든 선수들이 주심만 말아보는데요. 들어왔다고 보네요. 들어왔다고 봅니다. 마지막에 서브 에이스로 경기가 마무리되면서 26-24 세트 스코어 3-0으로 조선대학교가 경남과학기술대학교를 잡고 자, 시즌 첫 승을 기록합니다.